선생님,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예요? 검사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뭐 번한 만화예요. 이런 사람을 입원 안 시키고 뭐 한 겁니까? 입원이라뇨? 왜요? 빙빙 돌리면서 알든 모르든 얘기하는 게 좋아요? 아니면 솔직 담백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? 그야 솔직 담백하게. 암이에요, 암. 간암. 그것도 말기. 이 환자, 내가 서울에서 진료했던 환자예요. 암이라고요? 그게 무슨... 이미 예전에 시한부 판정 받은 친구예요. 길면 1년, 평균적으로는 6개월, 짧으면 3개월. 근데 이제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오늘 당장 죽어도 이상할 게 없다 이거죠. 죽는다고요? 순씨, 이거 어째요? 순씨 왜 그러세요? 선생님 여기 어떻게? 빙빙 돌리면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. 솔직 담백하게. 아 그러니까 제약회사 뒷돈 받아먹다 걸렸어요. 룸사롱에서 접대받는데 원장이 아침 뭐야? 그때 아니라고, 절대 아니라고 발뺌을 해야 되는데 또 솔직 담백하게 불어버린 거야. 그래서 지방으로 쫓겨났어요. 선생님은 자기도 그냥 솔직 담백하게 직구를 그냥 휙휙 던지시네요. 알잖아요, 내 성격. 아유, 피곤해요, 피곤해. 진짜. 선생님,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. 어, 그래? 잠깐만 기다려요. 검사 결과. 아저씨, 가요. 저 가야 될 것 같아요. 일이 있었는데 저 빼도 되겠죠? 아니 저 괜찮아요. 며칠 밥을 굶었더니 그냥 머리가 어지러워서 쓰러진 거 먹게. 아 검사 결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빨리 나가요. 가 빨리 가자. 수현 씨 밥 먹으러 가요. 아우 배고파 죽겠다. 아 배고프니까 막 사람이 쓰러지고 그러네. 아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사람이 그렇게 픽픽 쓰러지고 그래요. 왜 그러세요? 언제까지 속일 거예요? 네? 암이라면서요. 그것도 말기 시한부라면서요. 아, 그... 수현씨가 그거 어떻게... 의사 선생님한테 다 들었어요. 왜 말 안 했어요? 왜 속였냐고요? 미안해요, 언니. 미안하면 다예요? 이렇게 아무 말 안고 있다 혼자 가버리면 그만인 거예요? 그럼 나는요?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? 뭐? 아 그러니까 니들 배추밭에 돈이 묻혀 있었다? 그것도 현금 50억? 아휴 그것도 모르고 몇 개월 동안 배추만 키우고 있었으니. 수현 씨가 진짜 대박이잖아. 완전 반전이야 진짜. 그러게 그렇게 청순하게 생긴 얼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음모를 꿈꿀 수 있지? 아휴 그나저나 우린 또 언제 배추 팔아서 앨범 내냐. 현금 50억을 내 눈으로 보고 나니까 그냥 일할 맛이 싹 사라진다. 왔다 캠코더. 오빠들 걱정하지 마요. 나한테 굿 아이디어가 있으니까. 여보세요? 방송국이죠? 아, 수현 씨 그만 우세요. 그래도 수현 씨가 저 때문에 울어주니까 되게 기분 좋다. 지금 그런 농담 할 때예요? 농담 아니에요. 저 수현 씨 보면서 정말 행복했었습니다. 아무 희망도 없었는데
수잔씨 보면서 버티고 또 버티고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수잔씨만 보면 힘도 나고 즐겁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까지 좋은 추억 가지고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평생 아니 죽어서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. 수현씨 추운데 그만 들어가 보세요.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는 비밀로 좀 해주세요. 그런데 또라이 같아도 정도 많고 눈물도 많거든요.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. 야, 너 어디 갔다 이제 와. 아줌마가 우리 짐 싸서 나가래. 어? 너 왜 그래? 너 울어? 언니야. 응. 어쩌노. 어쩜 좋노. 한철씨가. 어, 그 또라이가 왜? 언니야. 내 그 또라이 진짜. 진짜 좋아했나 봐. 야, 그나저나 말이야, 우리 동네 기가 다 했나? 운석에 비자금에 참 별일이 다 생기네. 그러게요. 동네가 조용할 날이 없네. 그러게. 오빠들!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, 웬일이요? 뉴스 틀어봐요. 얼른요. 아, 갑자기 뉴스는 왜? 언니, 틀어보라면 틀어봐요. 참, 별일이네. 아휴. 예, 마침 딱 시작했네. 안녕하십니까. 눈 크게 뜨고 잘 봐요. 이승현입니다. 최소식입니다. 인디군 서울면 하두롱리의 한 배추밭에서 현금 50억 원의 비자금이 발견됐습니다. 김성주 의원의 비자금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김성주 의원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요. 이 비자금의 주인에 대한 진실 공방이 열띤 가운데 오늘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사건 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결정적 증거를 제보받았습니다. 지금부터 여러분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어? 야야, 우리가 왜 나온 거야 저기? 어, 그러게? 아, 그리고 뭘 이렇게 오래 나와? 사건이랑 관련도 없는데. 동작 그만! 저 가짜총이에요, 가짜총. 가짜야? 그래요. 어, 진진이는 쏴서 죽은 줄 알잖아요. 뭐 임마! 마! 도망부터 갔다 쉬어. 제일 못된 사람이야, 제일 못된 사람. 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김성주 의원이 이 영상을 보고도 발뺌을 할지 사뭇 궁금해집니다. 다음 소식입니다. 어때요? 끝내주죠. 캠코더에 사건 현장이 그대로 녹화돼 있더라니까? 그렇구나. 야, 근데 우리 노래는 왜 나온 거냐? 그 조건으로 영상 넘긴 거니까. 왜? 붕어야, 붕어. 우리나라 9시 뉴스에 메인 뉴스 결정적 동영상에 오빠들 얼굴이랑 노래가 나가면 홍보가 될까요, 안 될까요? 거기다, 이게 여기만 나와? 방송 3사, 케이블, 거기다 인터넷 동영상 등등등에서 오빠들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라고요. 이야. 아,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TV에 나와서 지금 홍보가 제대로 딱 됐으니까 이제 절임 배추 막 잘 팔릴 거다 이거 아니야. 바보야? 돌고래예요? 지금 배추가 문제예요? 잘하면 스타 된다니까 스타? 스타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야,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? 아, 그냥 이참에 우리 배추나 좀 잘 팔렸으면 좋겠다. 어?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네? 벌써? 무덤 파모 5위 7위가 하드롱리 비자금이에요. 여보세요? 그런데요? 네? 인터뷰요? 아, 예. 예.
인터뷰? 거봐요, 내가 뭐랬어. 인생 한 방이라니까. 야, 그러면 우리 이번 기회에 절임 배추 홍보 제대로 한번 하자, 어? 그지? 그렇지, 그렇지. 형, 우리 이제 절임 배추 팔자. 다 완판이야. 이건 끝이야. 이제 이미 전 국민이 우리 절임 배추 다 알고 있어. 요 절임 배추는 잘 나오고 있는 거죠? 아, 예, 잘 찍고 있습니다. 네, 부탁하겠습니다. 이번 비자금 사건 해결의 주역이신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아, 지금 기분이요? 아,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인생은 배추와도 같다. 때론 달팽이도 나타나고 고라니도 나타나지만 꾹 참고 열심히 달리다 보면 이렇게 배추를 수확할 수 있게 되고 이 수확한 배추가 결국 이 맛있는 절임 배추로 탄생한다 뭐 이런 거죠. 예. 아 예. 저 그런데 그 밴드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쩌다가 배추 농사를 하게 되셨어요? 실은 밴드 같이 되고 그야말로 루저처럼 살았어요. 꿈도 없고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절임 배추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된 거죠. 꽉찬 1등급 배추, 아삭한 식감, 풍부한 영양소. 역시 배추는 하드롱 및 절임 배추가 짱이에요. 짱이요? 에 뭐 그렇습니다. 아 네. 야 기준아, 너 오늘 진짜 잘하더라 말. 야 진짜 잘했어. 무슨 소리? 내 형만 하겠어. 야 확실히 절임 배추 주문도 훨씬 늘었더라. 아, 그래 뭐 지금도 검색어에 있더만 뭐. 역시 방송의 힘이라는 어마어마해 그냥. 야 그래도 우리 앨범 낼 돈 마련하려면 아직 멀었어. 야 넌 표정이 왜 그러냐? 야 일이 이렇게 잘 돼가고 있는데 왜 그래? 야 아무것도. 어? 제시 안녕? 안녕하세요. 저 그동안 속여서 죄송했어요. 아니에요, 괜찮아요. 뭐 저희한테 피해 준 것도 없는데요, 뭐. 이해해줘서 고마워요. 저기 죄송한데 한철 씨 하루만 빌려주실래요? 네? 아 이 형을 어디다 쓰려고요? 데이트 좀 하게요. 야! 하지 마. 아 참. 그래, 갔다 와라. 내가 오늘 절임 배추 지역에서 하루 빼줄게. 고맙습니다. 아저씨. 아 순수야, 이러세요. 우리 고릴라 사랑에 푹 절여주세요. 야 재밌게 놀다 와라. 우리 커피 마시고 뭐 할래요? 영화? 놀이공원? 왜 이러세요, 소연 씨? 무섭게. 우리 시간 없잖아요.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다 해봐야죠. 한철 씨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없었어요? 내가 다 같이 해줄게요. 말해봐요. 그런 거 없어요. 에이, 한 번도 생각해봤을 거 아니에요. 진짜 없어요? 진짜? 진짜? 좀 놓고 얘기하자. 그럼 그냥 커피 마시고 집에 가던가.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? 있어요, 그게 있긴 있는데 그게 저기... 뭔데요? 저 여기 메모지에다 적어놨거든요. 잠시만. 버킷리스트. 뭐야? 이렇게 목록까지 쫙 뽑아놓고서. 근데 1번 빼곤 죄다 여자친구 관련 내용이네요.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. 그렇구나. 시간 없으니까 자, 빨리 시작해요. 커플룩 입고 데이트는 저번에 했었고 3번 커플링하기? 자, 일어나요. 어디 갔는데요? 커플링 맞추러 가야죠. 저 실례하겠습니다. 예, 근데 누구세요? 아, 예. 안녕하세요. 저는 한성뮤직 기획실장 윤석호 실장입니다. 모던 파머 멤버분들 맞죠? 네, 그런데요? 아, 예. 저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잠시 자리 좀 옮기시면 안 될까요? 아, 근데 저희가 지금 배추 절이고 있어갖고 좀 바쁘거든요.
그냥 여기서 하시면 안 될까요? 아, 예, 뭐 그러시죠, 뭐.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. 네? 계약이요? 네. 저희 대표님께서 뉴스를 보시다가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시는 걸 들으신 모양이에요. 노래가 너무 좋다고 빨리 잡아오라고 하도 성화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급하게 내려왔습니다. 저희 대표님 성격이 엄청 급하시거든요. 진짜 우리랑 그 계약하고 싶다고요? 네. 최대한 빨리 계약하고 앨범 제작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? 아, 네, 대표님. 잠시 통화 좀 하고 오겠습니다. 아, 예. 녹음실이요? 아니, 계약해야 녹음실을 자꾸 말씀하죠. 나 좀 꼬집어 봐봐. 아파! 이거 뻥 아니야? 왜 우리 진짜 앨범 내는 거야? 그런 거야? 미안해요. 아니 근데 뭔 노래 커플링 그렇게 비싸대? 다음에 돈 벌면 좋은 걸로 다시 맞춰요 우리. 됐어요 뭐 충분히 예쁜데요. 마음에 들어요. 사실 너무 이쁘다. 일단 커플링은 했고 다음은 뭐더라? 키스네. 시간 없으니까 이건 다음에 여행 가서 하든지 해요. 한철 씨 어디 갈래요? 바다? 산? 어디가 좋으려나? 수민 씨 이제 그만해요. 네? 뭘요? 여기부터 나중에 더 좋은 남자랑 같이 해요. 다른 남자라뇨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그게 무슨 소린지 몰라서 그래요. 수현 씨 자꾸 이러시면 더 살고 싶어진단 말이에요. 처음엔 수현 씨가 저 좋아해 주기만 바랬었는데 막상 저 좋아해 주시니까 후회가 돼요. 왜요? 나중에 저 축구 없으면 지현 씨도 울 텐데 그럼 누가 옆에 있어줘요? 지현 씨 나중에 감기 걸리면 누가 옆에서 간호해주냐고요? 저를 좋아하지 말걸 그랬어요. 아니에요. 한철 씨가 나 좋아해줘서 기쁘고 행복했어요. 정말이에요.